이거 기출에서 한번 풀어봤죠. 펭귄을 작은 것부터 X, Y, Z라고 이름을 짓고, 곰인형을 A, B, C, D라고 합시다. X, Y, Z랑 A, B, C, D는 순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. 오른쪽을 뭐 화살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러면 ABCD는 요 순서는 유지가 돼야 되고 이 XYZ랑 ABCD가 섞어서 이제 나열이 되겠죠. 상자 A 왼쪽에서 두 번째 펭귄 인형이라는 것은 Y를 이야기를 하고요. 상자 B의 왼쪽에서 두 번째 곰 인형은 B를 이야기를 합니다. Y는 B보다 왼쪽에 진열한다. 그러면 y가 b보다도 왼쪽에, 이거는 중간에 뭘 적어야 되니까 좀 약한 점으로 표현해 볼게요. b가 요런 형태가 돼야 되고 b 오른쪽에 c가 있고 여기에 d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 오른쪽에 x가 있는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이 속에서 A랑 Z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, A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 A가 들어갈 수가 있고, XYZ에서 Z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뭘까? 중간에 있을 때가 조금 애매하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A를 먼저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. 첫 번째 경우는 A가 여기에 있을 때, 두 번째 경우는 A가 여기에 있을 때, 세 번째 경우는 A가 여기에 있을 때. 그럼 뭐만 결정하면 되느냐면 각각의 경우마다 Z 위치만 결정하면 되죠.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나열을 해서 적어보면 X에 Y에 A에 B에 C에 D가 되죠. 두 번째 경우를 나열해 보면 X에 A에 Y, B, C, D가 되고 세 번째 경우는 A, X, Y에 B, C, D가 됩니다. 여기에서 Z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가지.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섯 가지가 가능하고, 여기에서는 Y보다 오른쪽에 가야 되니까 Z가 갈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가 가능하고, 여기에서도 Y 오른쪽에 가능하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 중에 Z가 들어가 주면 가능하고, 해서 요거 다 하면 되죠. 총 가능한 경우는 13가지. 해서 2번 이렇게.